지난 7월 제주 MBC에서는 제주어 드라마 제작을 위한 도민들 2기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연기에 진심인 많은 제주 도민들이 지원을 해서 재미와 감동 가득한 연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띠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 띠로 똘똘 뭉친 30여 명의 도민들과 탄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음이 아니죠, 지금? 웃음 소리가 아주 넘치네요.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현장 분위기 너무 좋다. 제주 MBC! 제주와 드라마! 50남 삼촌들! 그럼 저와 함께 제주 드라마 첫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즈넉한 정취 가득한 제주시 봉계동. 드라마는 이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첫 촬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제 촬영장인가요? 그럼 먼저 배우 대기실로 가볼까요? 마을에서 제공해주신 시원한 대기실에서 다들 연기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는데요. 대기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고사 잘 지내야. 마침 드라마가 잘 되라고 고사떡을 가져온 인자 삼촌 덕분에 대기실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그래도 첫 촬영이라 그런지 현장엔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전혀. 저는 연기에 연자도 모르고 그냥 말 걷는 것만 좋아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연기할 때도 제일 걱정된 게 말이 너무 하분한 이거 막 대사도 그대로 제대로 안 주고 막 애드립을 해보면 어떡하고 막 그것이 제일 걱정은 되는데 피디님이 경혜도 된대는한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큐사인이 떨어지고 연기에 몰입하는 배우 최인경 씨. 긴장한 기색 없이 첫 촬영을 무사히 마칩니다. 이번엔 다음 장면을 준비 중인 배우들을 만나볼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긴장되고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행여 대사를 잊을까봐 손에서 대본을 놓지 못하는데요. 이때 배우들에게 기운 팍팍 불어넣어주러 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인 배우 1기 선배님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낯익은 분들이 많이 오시네. 자연국 리포터도 응원을 왔고 대기실은 어느새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저는 1기에서 제가 제일 노장이라 가지고 했는데 2기에 오니까 오라버님들이 있어서 너무 짓궂은다. 내가 막내된 기분. 우리 2기 화이팅! 2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용신산 삼촌들 화이팅! 응원차 온 1기 배우들이 카메오로 우정 출연을 하면서 촬영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다들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이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노래자랑 현장입니다. 이야,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오.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이번엔 다들 식사를 하시는가 싶더니 식사 장면을 촬영 중입니다. 봉계동 마을 어르신분들도 배우가 되셨네요. 아니, 김성홍 씨. 이때 김성홍 MC가 깜짝 등장해 리포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제주어 드라마 촬영 현장입니다. 직접 알아보면 지난번에 이길리가 새로 탄생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심사위원이었죠. 제 손으로 직접 뽑은 분들이 또 여기 현장에 배우고 와 있고. 역시 듣던 대로 MC계의 전설답게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그때 한 배우가 촬영장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기입니다. 분여 회원입니다. 아, 분여 회원. 예. 분량이 좀 많은가요? 어수다게. 아, 이거 분량이 어서. 나 어떤 분여 회원 원계 원. 그래서 나 우리 처방에 저 젤 갖다 주려는 게 젤 받아서. 아, 이게 남편분이십니까? 아, 저 잘못이죠. 어떤 건 저 요망진 저 삼촌하고 아이고. 요번에 저 우리 부인께서 도민 배우에 합격했다고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안 될 줄 알았죠. 안 될 줄 알았다. 막상 되니까. 막연하네 또. 주변이 잘 나왔어요. 공무원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공무원이시죠?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딱 보면 알아요. 네네, 딱 공무원. 촬영이 재개되고 성홍 MC도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연기인지 진심인지 반가운 마음에 덥석 성웅 MC의 손을 잡아보는데요. 자,
그러면 잠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삼촌, 나 이것만 먹어. 그래 일어나 아프다. 아이고 어디 힘드다. 저기 산들에 갔을 거나 무정화 수사. 저기 낭돌 우틀에 뿌리 내린 거 베르셈피에. 아이고 개나 이거 이제 너 수치로 폼인 줄 알았지나. 이거 너 그럼 이거 마시면 이장 되는 거라잉? 에이치 수도. 어 이장님이 아쉽소. 봐봐 또 엄마가 아까 저기 나 홀로 나가서 사진 찍었다고 했잖아. 지훈이는 어떤 공부 잘 틈이시냐? 봐봐, 앞에 이건 무슨 생야잔이냐 이거? 우와, 총리! 맨날 여기 치와도 영 추접해난 거 그다게? 딴 동네서 니깡 여모가 되는 소리 나 홍보식 들어봤지만은. 기본 오빠 아니? 딱 웃음이가. 지금은 9월이라. 내 시켜라, 전 거들만 가린 거 보다 이거. 도둑 만나면 어떨 것까? 아 도둑이 형 뭐 싸우기라도 할 것까? 셋! 도둑이야! 아이고, 이거 강 떨어질 뻔했지, 걔. 아들이 형, 며느리 형, 일로 온댓 말씀. 아이고, 옛날에 나 좋대는 그 수민이 만날 걸 걔. 아, 이거 못해, 못해, 나 안 해. 나 네 엄마랑 살 거. 야, 이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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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 어? 나 10만 원만. 야, 이거 할머니 저 한국말도 아니고. 네 손에 할머니는 이런 거 다 아는데. 눈 낫돌이고, 난 두 어머니야. 잘하시냐? 맞소다. 촬영을 하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 아까 떨고 계셨던 야, 언제나 이 첫 촬영은 네. 뭔가 떨림이 있고 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한결 편해지셨네요. 네. 긴장이 굉장히 많이 풀리신 느낌. 예, 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잘해야겠다. 이제 좀 해봐야겠다. 예, 그런 게 좀 생기네요. 앞으로 남은 신들 좀 어떤 데 좀 중점을 둬서 해봐야 되겠다. 남은 신들을 좀 즐겁게도 하면서 그리고 또 좀 그 속에서 좀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감정은 정확히 체크해서 좀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 다시 나는 첫 작품 저에겐 예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고 제주도가 그래도 저에게 이런 희망을 주었죠. 예. 예. 배우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국민 배우가 됐기 때문에 좀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너무 설레요. 그리고 기대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지만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코믹한 캐릭터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이게 안 끌어올라오네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또 실전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누라 화이팅!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2기 도민 배우들의 열연과 1기 도민 배우들의 카메오 출연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상가집에서 이거 오시면 텔마일꼬마. 상가집에서 이거 오시면 텔마일꼬마. 무엇보다 촬영 장소를 선뜻 내어주시고 도움을 준 공기동 마을회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승낙한 거는 우리 봉계동을 보존하고 우리 봉계동을 외부에다가 알리고 싶었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문화 아, 봉계동 문화체육센터를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승낙했습니다. 우리 봉계동은 제주시 19개동에서 두 번째 큰 마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봉계동에 보면 마을이 아주 이뻐요. 둘러다 옛날 향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존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봉계동을 좀 환하고 좀 깨끗한 마을로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명신한 삼촌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삼촌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상부상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신한 삼촌들 화이팅! 제주에는 친족 계보와 상관없이 삼촌 하며 성별 불문하고 이웃 어른들을 부르는 정겨운 호칭이 있습니다. 제주를 지탱한 공동체 문화와 제주의 오늘을 있게 한 그 중심에 바로 우리네 삼촌들이 있었는데요. 희미해져가는 제주 문화를 되살리고 정겨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 우리네 삼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올가을 방송될 용심난 삼촌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